시청자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보다 좋은 영상 준비해드리고자 독립기념일 휴일날 온도는 100도씨 화씨로요. 4시간 기다리고 2시간 촬영한 후 편집시간 4시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별로 볼 게 없네요. 땀 많이 흘린 결과가 못 되어서 미리 죄송 사과드립니다. 지루하시거나 재미없으시면 중간에 끊고 나가셔도 키다리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에서 흔하지 않은 상인의 모습이죠. 리어커로 여러가지 벌룬을 판매하고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오늘 영상에 그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곳은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의 125번째 역사가 굉장히 깊은 뉴저지의 어느 한 조그만 타운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퍼레이드를 영상으로 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소 그 나오는 연주나 음악이 백그라운드로 나가는 영상에서 유튜브의 저작권에 음원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뮤트 처리해 드림을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퍼레이드에 참가를 하는 그 분들은 지역 주변에 연로하셔서 전쟁에 참가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의 학생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는 공교롭게도 타운에 있는 소방서에서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그 플랜에 전체적으로 그런 비중을 많이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방차와 소방관에 대한 퍼레이드가 좀 더 많아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이 타운에서 honor student라고 해서 장학생들을 차에다 태우고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자랑, 소위 말하는 자랑이죠. 자랑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로터리 클럽입니다. 근데 참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오늘 날씨가 지금 38도, 화씨로는 100도가 넘는데 아스팔트 위에서니까는 100도가 훨씬 넘죠. 체감으로는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서 지금 행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저분이 약간 노인이신데 엄청 더우실 것 같습니다. 네. 왜 산타크로스의 어떤 그 모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는 지금 중학생들이 그 퍼레이드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뒤에 그 마칭 밴드가 음악의 저작권 문제로 제가 뮤트를 처리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씨는 엄청 더운데 긴 바지와 또 긴 팔을 입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는 모습이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오늘 하루 준비를 위해서 고생을 한 학생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 퍼레이드는 전체적으로 메타스는 한 800m, 마일수로는 한 반마일, 0.5마일 정도 선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관람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몇천 명 정도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 그리고 타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구경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하늘도 맑고 온도도 높고 저 뒤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은 물을 준비해 가지고 혹시나 탈진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보조 진행 요원이고요. 지금 마칭 밴드는 연세가 거의 70대 노인분들인데 당당하고 정경하게 걸어가시면서 마칭 밴드 연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상위 군인들이시고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자, 이번에 퍼레이드에 그 한인 노인 단체가 참가를 하셨습니다. 뉴저지 한인 단체에서 참가를 하셨는데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국 고유의 깽가리와 지인을 선보이면서 퍼레이드를 해주셨는데 워낙 우리 악기가 소리가 크죠. 그래서 임팩트가 있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노인에도 대략 보니까 연령층이 한 60대, 70대, 80대 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 더운 날씨에 더위에 아랑곳 타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저렇게 구경을 해주셨습니다. 깽가리와 지인 치시는데도 박자도 잘 맞으셨고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젊은 사람으로서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우동북장이신지, 제가 좀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우동북장이신지, 저 노인분께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아주 흥에 겨워서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같이 동조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주 음악의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를 좀 처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더위에 대부분 이분들은 이제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조금 더위가 좀 덜 하셔서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뒤에는 깃발을 들고 또 성조기를 들고 퍼레이드를 마쳐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유롭게, 저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각자 집에서 의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고요. 또 돗자리, 우리로 말하는 돗자리인데 이제 여기는 담요를 많이 쓰시죠. 깔고 계시고요. 자, 이분들은 소방관들이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세 개 타운에 겹쳐 있으신 소방관들께서 정복을 입으시고 퍼레이드에 참가를 하고 계시고요. 자, 요거는 미니 소방차입니다. 실질적인 소방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형식 또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의 소방차의 모습이고요. 자, 뒤에는 소방차의 리드를 하는 슈퍼바이저의 소방관들 차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근처에는 조그만 강이 있어서 저렇게 그 보트도 퍼레이드에 참가를 했고요. 이날을 위해서 보통 때도 이제 소방차들이 굉장히 깨끗한데 관리를 워낙 잘하니까 위해서 오늘은 더 깨끗하게. 그런데 이 소방차 안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소방관들의 자녀분들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아빠의 어떤 프라우드한 그 모습의 아이들이 저렇게 타고서 우리 아빠가 소방관이다 라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저 안에서 타고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기도 하죠. 지금 그 사다리 소방차는 상당히 특이하죠. 맨 뒤에서 따로 운전을 해서 바퀴를 회전시켜 줄 수 있는 형식으로 운전이 되어지면 되는 소방차입니다. 번쩍번쩍하죠? 네, 엄청나게 닦습니다. 소방차가 최신형은 아닌데도 저렇게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파리가 앉으면 정말 미끄러질 정도로 열심히 관리를 잘 하죠. 굉장히 프라우드가 좋죠. 미국에서는 이 소방차 같은 경우가 이제 몇십 년 된 보통 한 40년, 저희도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이 타고 있죠. 소방관들의 자제분들입니다. 오늘 햇빛이 워낙 강해가지고 날씨는 좋았죠. 자, 마침 밴드입니다. 발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발이 잘 안 맞고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몸매를 보여주시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의 치어리더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상징적이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치어리더로 하면 굉장히 자부심이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다음 영상은 이제 코믹 배우들의 어떤 모습을 시극 배우들, 현직 시극 배우들이죠. 그래서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눈을 즐겁게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지나가는 차는 1910년도, 20년도 정도 되는 아주 오래된 차죠. 크락션 소리도 한 번씩 올려주고 지금 지나가는 차는 올드카, 한 1940년도, 50년도 정도 되겠죠. 이번 퍼레이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퍼레이드를 하면 이 올드카에 대한 부분에 자부심들이 많으셔서 꼭 참가를 합니다. 자, 자유로운 청바지 복장의 마칭 밴드입니다. 네, 북을 열심히 추고 계시네요. 자, 지금 저 자전거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타고 계시네요.
제가 키다리쌤인데, 저는 이제 키다리라고 해서 키가 커서는 아니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뒤에서, 남모르게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키다리쌤, 동화 속에 나오는, 지금 나오는 키다리쌤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는 아니고요.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라 지금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같은, 클래스 친구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플라워풀을 돌리고 있는 참가자들도 전부 다 지금 고등학생들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루비콘, 그러니까 4x4의 대명사. 사실은 이것도 자랑입니다. 나 이런 차 가지고 있다. 자, 저 앞에 왼쪽에 보시면은 하얀색 천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지라 그래서 이번 전체 퍼레이드를 하는 각 팀의 어떤 평가를 매기는 그런 곳이고요. 그 앞에서 한 번씩 그 이번 자기네들 참가한 업체들마다 아니면 참가 팀마다 앞에서 전체적인 쇼를 한번 해주는 그런 코스입니다. 자, 이 루비콘의 동호회인지 아니면은 취미로 동네 주변에서 몇 분이 모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날씨가 덥고 폼을 잡기 위해서 도어를 빼고 타이어는 굉장히 큰 걸로 장착을 해서 또 헤드라이트에는 네온 사인을 장착을 하고 저렇게 퍼레이드에 참가를 합니다. 미국의 퍼레이드를 보면 자동차와 올드카가 꼭 참가를 하죠. 이상합니다. 네, 문화적인 차이겠죠. 자랑입니다. 부러우신 분은 부러우시겠죠. 저 차를 오프로드에서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자, 저 뒤에 지금 다섯 대의 루비콘 집들이 지나가는 뒤에 하이스쿨 고등학생들이 지금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이 많네요.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제가 가까이 올 때 같이 가서 앞쪽에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선두는 이제 시니어들, 이제 졸업반 학생들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덩치도 크고, 키도 크죠. 이제 뒤로 갈수록 저학년들. 네. 여기 보시면 왼쪽 사이드에 보시면 물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탈진할까봐 순간순간 물이 필요로 한다 아니면 필요로 하겠다 싶으면 저렇게 물을 제공하는, 모든 미국의 퍼레이드에는 꼭 저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자, 이 차는 요즘에 미국에서 대세죠. 나 자랑하고 싶다 이런 차입니다. 소위 말하는 삼륜차죠. 젊은 분들은 삼륜차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바퀴가 세 개란 소리죠. 네, 삼륜차. 사실 자동차는 아니고 오토바이를 개조한 차입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을 굉장히 좋게 해놔서 오픈카로 해놓은 상태에서 뮤직을 굉장히 크게 하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는 차죠. 근데 참 특이한 거는 뭐냐면, 저런 차를 몰고 다니시는 지역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대부분 미국에서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런 차 잘 안 탑니다.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되시죠. 제가 이 뒤에 차는 한번 뒤로 한번 따라가면서 뒤의 모습과 다른 쪽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위에 보면 비기통 같은 비기통의 두 개가 있고요. 그냥 쏙 들어가죠. 앉으면은 스포츠카처럼 지면에서 내 몸이 거의 닿는 듯한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엔진 소리는 거의 오토바이 소리하고 같습니다. 뭐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저거는 차고가 없으면 보관을 못하니까요. 자, 지금도 올드카. 자, 이 미국에서의 올드카는 사실은 그 바디는 몇 번씩 도색을 하죠. 그래서 코팅을 엄청나게 해주고요. 안에 엔진이나 바퀴들은 때때로 부속을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매니아들이니까 관리도 잘 하시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올드카죠. 예전에 3, 40년 전 넘은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인기를 끄는 스포츠카 디자인의 위로 문이 열리는 요즘에 전기차가 위로 문이 열리죠. 네. 자, 또 마찬가지로 하이스쿨 학생들, 이건 이제 다른 타운에서 와서 이번 행사에 참가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의 마침 모습입니다. 잘 돌리네요. 저 정도 돌리려고 그러면 연습을 보통 하는 게 아닌데, 저 학생들은 보통 이제 학교 앞에 잔디에서 저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저게 나름대로 굉장히 잘한 거리입니다. 자, 지금 오고 있는 마칭 밴드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걸음에 발도 잘 맞고요. 라인도 양옆으로 잘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모자도 통일되게 쓰고 있고요. 굉장히 프로다운 모습이네요. 북 치는 것도 다르죠? 조금 아마추어하고 조금 프로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타운의 125번째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초등학교의 스쿨버스에서 옆에다가 보여주면서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소방관들이 장식을 이룹니다. 관할 이제 소방관들이 정복을 입고 앞으로 가고요. 앞에 선두로 나오는 자들은 슈퍼바이저들. 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본격적으로 소방차가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다소 실망스럽고 볼 게 없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캐나리 쌤이었습니다.